안녕하세요. 바노바이오생의학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양악수술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안 좋은 기억 때문이겠죠? 예뻐지는 붐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다 해결된다. 아, 이건 수술이 아니죠. 그건 수의술이 마술이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양악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양악,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한자어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양쪽 턱, 두 개의 턱을 의미합니다. 윗치아를 담고 있는 윗잇몸부터 시작해서 윗턱, 아래치아를 담고 있는 잇몸부터 시작한 아래턱, 이 양쪽 턱을 합쳐서 양악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럼 턱을 굽혀요? 움직여야 할까요? 그거는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도 관계가 안 좋으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턱과 아래턱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적당히 음식을 잘 먹을 수도 있고 턱 관절에도 불편을 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양악수술은 이러한 턱과 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좀더 건강하고 또한 보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수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과 같은 경우는 3급 부정교합과 비대칭을 동반한 케이스입니다.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인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형태의 부정교합인데요. 턱이 앞쪽으로 많이 자라나와서 우리는 흔히 주걱턱이라고 부르는 형태이고요. 중심 축이 틀어져 있어서 한쪽으로 얼굴이 쏠려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턱의 위치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턱 관절에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양악수술을 많이 권유받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의 수술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윗턱을 수평절골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의 턱뼈를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었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길이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래턱을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턱 관절하고 치아를 두 개의 뼈 쪽으로 골편으로 이제 나눠주는 과정이 수술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턱 관절의 위치에 변동이 없으면서도 아래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아래 턱뼈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앞턱 같은 경우는 비대칭을 바꾸기 위해서 움직인 케이스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치아를 담고 있는 윗턱뼈, 아래 턱뼈를 움직여서 보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교합의 위치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앞턱뼈의 위치와 턱선의 울퉁불퉁함을 개선시켜서 얼굴 형도 좀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이 완성된 후에 이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볼까요? 어떠세요? 정말 다른 사람 같죠? 이분은 실제로 턱이 뒤로 이동하고 비뚤어진 부분이 바로잡히고 적절한 길이의 비율을 회복하여서 기능적으로 완벽히 정상적인 교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양쪽 턱의 균형이 좋아지고 나니 의외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죠. 이것 때문에 양악수술이 마치 아름다워지는 수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악수술을 통해서 개선된 것은 안 좋았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좋은 얼굴의 이미지와 느낌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악수술 말씀드린 대로 치아를 움직이는 수술이고요. 윤곽수술은 얼굴뼈의 바깥 부분만 움직이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양악수술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해지기 위한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에 따라오는 미용적인 변화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면과 동시에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양악수술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수술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양악수술이 필요할까요?
먼저 주걱턱입니다. 양악술 하는 가장 흔한 케이스죠. 사람의 치아는 위에 14개, 밑에 14개, 28개의 치아가 각자 정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걱턱의 경우는 아래 치아가 위치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치아 개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뒤쪽에 있는 어구니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8명이 해야 될 일을 10명이서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주걱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치아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금니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교합이 잘 맞는 어금니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걱턱의 경우는 양악술이 꼭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안면비대칭. 안면비대칭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실제로 대칭은 아니죠. 좌우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턱 관절에 부담을 주는 턱의 구조적인 변화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턱이 비뚤어진 방향과 목의 비틀어짐은 정반대로 지그재그로 틀어지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은 실제로 척추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안면 비대칭은 양악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고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라면 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돌출입. 요거는 사실은 건강과 미용의 경계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이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교합도 좋고 건강하고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돌출입에서 건강과 관련이 있을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입이 잘 안 다물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입을 다물기 위해서 요 앞턱에 포도주름처럼 근육이 뭉친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건 미용적인 현상이지만 나아가서는 밤에 주무시게 될 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침 분비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평상시에 나온 침이 100이라면 주무실 때는 대략 10% 정도의 침만 분비됩니다. 90% 정도의 침이 분비되지 않는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한층 더 건조해지겠죠. 그러면은 충치 발생도 늘어나고요. 잇몸 건강도 안 좋게 되고요. 호흡기 건강도 훨씬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을 잘 다물지 못하는 것이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우리의 건강과도 충분히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긴 얼굴인데 이거는 사실은 건강보다는 미용적인 측면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얼굴이 길다고 해서 꼭 양악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긴 얼굴은 양악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얼굴의 길이 중에서 중앙 부분이 길 때에는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앙 부분이 긴 분에게서 아래 턱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얼굴 중앙 부분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양악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악술의 첫 번째 목적에선 분명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적으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케이스라면 그것 때문에 갖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때에는 유일한 해결책은 양악술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양악수술에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악수술 말씀드린 대로 치아의 관계를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바꾸고 난 다음에는 치아의 교정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악수술도 역시 인위적으로 뼈의 위치를 바꿔놨지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바로잡아줘야만 건강한 교합을 평생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악수술 후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계획하실 시에는 수술과 교정에 따른 시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양악수술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여러 걱정으로 양악수술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악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게 치아를 잘 사용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따라서 수술의 선택은 분명 신중하게 하셔야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의 경우에는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수술 선택하신다면 아마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씻고 치아를 건강하게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노바의 성형외과 우창현 원장이었습니다.